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과거에는 병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에 보험 가입이 참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병자 간편 가입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험 가입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자, 유병력자 간편보험으로 입원과 수술은 물론이고 암, 뇌, 심장 진단비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해진 건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유병력자 간편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물론이고 활용 가능한 팁까지 모두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013-156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하게 해답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모두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군단 소개해 드립니다. 예,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유병자들에게도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자, 바로 유병자를 위한 간편 가입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오늘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이 자리에 박도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도아입니다. 예,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바로 좀 듣겠습니다. 네네. 유병자 보험이 이제 그 판매된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뭐 당뇨 같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지병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력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이 거의 인수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연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그 제외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 외에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보험 그 인수 조건 중에서 가장 완화되어 있는 인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11월 달에 대해서 조금 그 더 좋게 변경 내용이 또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다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내가 암 진단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 뭐 6년 이전, 7년 이전에 암 진단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 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이 없다면 역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2년 안에 입원 이력이나 또는 수술 이력이 없다면 오케이가 되는 부분이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 즉 3개월 이내에 어떤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뭐 몰랐던 질병이 3개월 이내에 뭐 갑자기 이제 뭐 진단을 받으셨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또는 이 아니고요. 엔드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암 진단이 없어야 되고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어야 되고 3개월 이내 추가 진단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여기에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조차 이 인수 기준조차 안 되는 분들은 상당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면 어떠한 질병이나 뭐 이제 병력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입 조건만 기억을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아진 내용이 뭐냐면 갱신 주기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병력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보통 뭐 45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에 병력이 있는 걸 알고 또 가입을 시켜주는 거라서 갱신용으로 밖에는 아직까지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은 이게 이제 기존의 내용입니다. 기존의 내용은 45에서 70세까지는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71에서 75세는 5년 납 5년 만기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5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65세까지는 보험료 변동이 없겠죠. 65세부터 또 75세까지 갱신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 변동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지금 바뀐 게 45에서 65세까지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갱신으로 가요. 그 말은 예를 들어 55세 정도에 계약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75세까지는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3년 갱신보다 5년 갱신이 유리하고 5년보다 10년이 유리하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갱신 주기가 길수록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건 뭐 사실이죠. 그래서 10년의 갱신이라는 것이 20년으로 두 배가 늘어났고 66에서 70세까지는 이제 15년 납 15년 만기 갱신으로 가는 거고요. 71에서 75세가 기존에 5년 납 5년 만기 갱신이었다면 지금은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세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기존 같으면은 78세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거겠죠. 지금은 73에서 83세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갱신 주기가 길어진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건강 간편가입 건강보험의 좀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 신경영세 3대 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비가 이거 이제 최대 가입 금액입니다. 3천, 2천, 2천 이렇게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역시 3대 진단에 대한 그 수술비가 300, 200, 2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역시 3대 질병에 대한 입원 일당이 이제 5만 원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와 입원 일당이 가입이 가능하고 이 금액도 낮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일반적인 상해나 일반적인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50만 원, 30만 원에 대한 해당 수술비가 지급되는 항목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1일째 첫날부터 3만원씩 지급되는 항목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첫날부터 받겠다 또는 4일째부터 받겠다. 보험료 차이는 조금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실제로 실비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웬만한 모든 내용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A사와 B사. B사가 기존의 10년 납 10년 만기의 그런 형태라고 하고요. A사가 20년에 20년 만기인 변경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사를 보면은 제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진단비는 1000만원, 수술비는 200만원, 입원일당 4만원, 상해지병 수술비 50, 30, 그 다음에 입원일당은 2만원 이렇게 했을 때 41,820원이 나오죠. 49세 여자분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49세에서 69세까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기존에는 59세에서 보험료 변동이 한번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A사가 B사보다 다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보험료는 A사가 B사보다 조금 더 높아요.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니까. 그런데 45세에서 49세는 아직까지 좀 젊은 연령대죠. 젊은 연령대는 10년 갱신보다 20년 갱신이 그래도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비슷한 보험료라면은 갱신 주기가 긴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45세, 49세 A사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50, 60, 65세까지는 A사와 B사를 조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은 역시 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100만원, 입원일당 만원, 상해지병 수술비 30, 20, 입원일당 만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50세의 보험료를 보시면은 A사가 33,000원, B사가 29,000원 정도 나오죠. 보험료 차이 별로 없죠. 이런 경우에는 A사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갱신주기 10년, 20년이니까, 그죠? 2만 9천 원이나 3만 3천 원이나 이런 차이라면. 그 60세, 65세부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60세에는 5만 4천 원, 3만 8천 원. 65세에는 6만 8천 원, 4만 3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한 10년 동안만 그냥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선택의 몫인 거고, 내가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20년 동안은 적어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냐. 적어도 60이라면 80세까지는 보험료 인상 없이 마음 편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까지는 A사가 그래도 다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60, 65세까지에서는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나에게 맞는 건가라는 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1세 이후, 71세부터 75세까지죠. 이 부분에서는 역시 1,000만 원 진단비, 수술비 100만 원, 입원 일당 3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30, 20, 일반적인 상해 질병 그 입원 일당이 만 원씩 들어가 있을 때 보험료가 75세 여자분 보험료가 50,910원 나와요. 뭐 높은 보험료는 아니죠. 기존에는 5년 납 5년 만기의 갱신이었죠. 지금은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이에요. 이 경우에는 A사인 10년 납 10년 만기가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보험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5년 납이나 10년 납이나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은 71세 정도시라면 10년 동안이면 81세, 75세라면은 10년 후면 85세죠. 거의 이제 웬만한 중대 질병은 거의 다 일어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보험료에 대한 갱신 부담 없이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험료 차이가 좀 벌어지는 이유는 50세에서 이제 70세까지는 질병 사망이 들어가줘야 되고 71세부터는 오히려 질병 사망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연령대는 A사 또는 이제 B사를 좀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49세까지는 A사 쪽 20년나 20년 만기, 그 다음에 71세 이후에도 그냥 10년나 10년 만기로 갱신주기 긴 거를 선택하시면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 다시 해드리면은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거냐? 뭐 건강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거나 고지를 했을 때도 인수 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건 아니고요. 질병 고지가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번의 인수 거절을 겪어 보신 분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유병력자를 위한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년 갱신 주기를 통해서 최대 갱신에서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10년 납 10년 만기보다 20년 납 20년 만기로 늘어난 갱신 주기를 최대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입 가능 최대 연령은 75세까지니까 뭐 내가 조금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질병 고지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보험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좀 좋은 보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오늘은 박도화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금년도 11월 들어서 보험 갱신 주기가 더 길어졌어요. 그만큼 더 유리한 조건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하셔서 활용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Q&A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참여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라이프 플랜 A를 통해서 알찬 강의해 주신 박도아 전문가와 함께 이 자리에 신지용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은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예. 저 뭐 이게 실손 보험을 못 넣습니다. 그래 나이가 예. 59세인데 예. 그리고 간 쪽에 어떤 제가 어떤 희귀 질환에 자가 면역이라고 약을 먹고 있고요. 아 예. 고혈압에 약을 먹고 있는데 실손을 예. 지금 못 넣어서 늘 일이 안타까워서 예. 오늘 문의를 했습니다. 예.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보험이 있기는 한데 실손 보험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제작진이 먼저 통화를 좀 해봤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궁금하신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9세라고 하셨죠? 50대 여성분께서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현재 고혈압, 간 치료제 약을 복용 중이신데, 희귀질환으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보험이 너무 오래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실비랑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도 물어보셨는데요. 신지용 전문가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그 혹시 지금 보험이 전혀 없으신 거세요? 아니면은 보험이에? 네. 그 옛날에 가족형 네. 신한 암보험 그거 하나 더 완료를 했고요. 네. 매일 아침 굿모닝 보험 하나에서 있는 그거. 또 완료를 했는 상태입니다. 예. 의료 실비가 없으신 거고요? 예, 의료 예. 실비가 없습니다. 아, 선생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혈압약은 언제부터 복용을 하셨어요? 혈압이 있은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뭐 꾸준히 혈압 수치는 관리가 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예? 혈압 수치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시고요? 혈압약을 먹었을 때 그렇죠. 유지가 되죠. 예.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희귀 질환에서 뭐 면역 쪽 문제신 건가요? 그게 이제 면역이 자가 면역이 네.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네, 네. 쪽의 희귀 질환이라 하더라고. 그래가 저 간도 그 정부 보도를 해가 뭐 저 중증 환자 그걸 해가지고 아 등록이 되셨고 네 예, 그렇게 부동을 받고 있고요. 예. 혹시 언제 이거 진단을 받으신 거세요? 그것도 한 10년 정도 넘었어요. 예, 예. 그럼 혹시 지금 뭐 꾸준히 이쪽으로 인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을 복용하신 게 계속 있으시겠네요? 예, 뭐 약은. 네. 예. 혹시 그러면은 그 간 쪽으로 해서 약을 드시는 거예요? 예, 간 쪽에 이렇게 우루사더라니까. 선생님이. 네. 밥은 안 먹어도 우루사는 먹으라 하면서 이거를 뭐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네. 좀 늦추는 것 쪽으로 본다 하면서 네. 우루사를 먹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그거 외에는 뭐 면역 질환으로 약을 더 드시는 건 없으신 거세요? 다른 네네네. 약들은? 예. 네. 우선은 혈압은 문제가 안 되세요. 실비 가입하시는데. 근데 지금 그 희귀질환 자가 면역 부분 때문에 예. 이게 뭐 면역질환 여러 군데로 나올 수가 있어요. 피부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네, 루푸스 간쪽으로 왔어요. 단독으로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부위가 간 쪽으로 오셨다고 좀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예.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실비는 가입이 힘드실 수는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상해 내가 다쳤을 때 받는 병원비 상해 의료 실비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지금 뭐 질병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피부로 뭐 면역 질환이 왔다든지 다른 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진짜 간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쪽으로 오신 거라면은 그때는 조금 질병 의료 실비는
할증이 많이 붙는 경우도 있고 가입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면역 질환이 어디로 왔는지 여쭤본 이유가 뭐 실질적으로 면역 질환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피부로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또 간 쪽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도 진행을 해보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그리고 보험 가입이 어떤 게 좀 진단을 받는지 알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험 제가 들었는 거는 네. 그 참신한 보험을 암보험으로 가족 보험을 넣는 게 완료를 해놨고요. 네네. 매일 아침 굿모닝에서 나오는 그 옛날에 대한생명이 하나로 됐지. 그것도 네네, 그렇죠. 지금 완료가 됐는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뭐 네. 이게 뭐 암 사망 보장 뭐 4,320, 네. 뇌 사망 보장 4,320. 네. 암 제외 기타 사망 보상 2,420만 원 가는 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지금 사망만 있고 진단비는 거기 적혀 있는 게 특약들이 없으신 건가요? 네. 뭐 특약 그 증권을 보시면은 네. 예, 사망 말고 진단비라든지 뭐 입원비라든지 수술비 같은 건 그런 게 이제 여기서도 이번에 뭐 한두 달 전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골절이 한 30만 원 넣더라니까 그거 있고 뭐 네네. 이게 이제 신안에서도 알아보는 게 암하고 이게 의식 약하더라니까 이게요. 네. 조금 아마 예전 게 좋기는 한데 네. 일찍 만기가 좀 일찍 끝나든지 아니 진단비가 크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금 말씀을 들었을 때 상해로 다쳤을 때 의료 실비가 가입이 되는데 지금 골절이 두 달 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예. 혹시 킨삽입 수술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단순 골절이셨어요? 단순 수술 안 받아도 단순 골절. 네. 그러면은 완치가 네. 되고 나서 한 세 달 정도 있다가 상해 의료 실비 정도는 좀 가입이 네.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질병 쪽은 이제 아까 저희 보셨으면 박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간편건강보험으로 해서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쪽을 조금 보완하시는 방법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보완을. 네. 집에 있는 구좌에서 이미 완료된데 새로 앉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하라 이 말이지. 그렇죠? 우선은 제가 기존 증권을 좀 정확히 봤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몇 세까지 어떤 얼마큼 보장이 되는지 모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왜냐면은 질병 의료 실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벌써 뭐 약을 드시는 것도 있고 중증 환자에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좀 가입은 힘드세요. 네. 그리고 면역 질환이라는 게 지금은 간으로 오셨지만 또 이게 어디로 오실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보험이랑 상해 쪽만 보완을 좀 하시면 어떨까?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이라 더 자세한 상담은 진행이 못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역들 살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8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40대 여성분께서 문자 남기셨습니다. 치매 간병보험과 질병 후유장애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만기가 80세인데 100세로 변경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박도하 전문가님. 네, 100세로 변경하시면 아마 보험료에 깜짝 놀라실 거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랑 치매 간병을 왜 가입하냐? 이제 보험에 가입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치매나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보상을 받기 위한 거죠. 근데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있어요. 뭐 질병 후유장애나 장기 요양 간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좀 치매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또는 뭐 좀 큰 이제 뇌출혈로 인한 어떤 그 장애 상태로 약간 좀 보는데요. 치매 발병 확률은 사실 80세 이후부터 시작되는 확률이 좀 높아요. 이제 보험은 통계를 따르니까. 그래서 80세 만기로 가입을 할 때는 질병 후유장애나 장기요양 간병보험의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뭐 예를 들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뭐 80세 만기로 가입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일이 많진 않겠다라는 거죠. 예. 90세 만기로 하면 이제 치매가 본격적으로 좀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점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보통 80세 만기에 2만 원이었으면 90세 만기에 한 6만 원 정도가 돼요.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 그러면 한 10몇만 원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백세만기라면은 뭐 뇌출혈이나 또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그 몸에 대한 그 뭐 후유장애 상태나 뭐 치매단 부분을 많이 그 이제 보상해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80세 만기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단점은 실제로 보상받을 확률은 높진 않다. 그 질병이 일어나는 그 나이상 물론 뭐 70대 중후반에 그런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90세 만기의 장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100세 만기도 마찬가지고 대신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90세 만기로 뭐 보통 80세 만기에 5천만 원을 가입하는 것보다 90세 만기로 3천 정도를 가입하는 게 좀 더 실제로 낫지 않나라고 보고요. 뭐 남자분이 아니고 특히 여자분이시면은 가급적이면 90세 만기가 좀 유리하겠죠.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질병 후유장애나 감명보험의 특징이 초반에는 그 위험보험료에 대한 차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이 해지 환급금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제 어떤 치매나 그런 부분으로 보상해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차감하는 게 적어요. 뒷부분에서 차감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은 한 40대 전후에 가입을 하셔서 80 정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원금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지 환급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다 따져본다면 90세가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보험료는 좀 늘 것이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90세 만기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9329님께서 문의하신 문자 내역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아들이 24살인데 아직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네요. 신지영 전문가께 드릴게요. 지금 24살이면은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조금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은 어리고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벌써부터 이 의료비 지출하는 게 좀 아깝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혹시 모를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젊었을 때 건강하실 때 좀 미리 준비를 하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문의 주신 것처럼 기본이 되는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료 실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러면은 100% 보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쓰는 병원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충당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3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1년 정도 내가 일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진단금을 준비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치료에 전념할 수도 있으시고 나중에 아프게 됐을 경우에도 미리 좀 보장의 준비가 되실 것 같으세요. 예, 보험 가입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 의료실비 준비하셔야 되고 3대 진단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제가 지금 40대 중반 독신인데, 예. 공무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개인 보험은 전혀 없고, 예. 그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 중이거든요. 예. 이제 곧 퇴직하게 되면 보험도 없어질 거고, 독신이다 보니까 간병보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 네. 공무원이시면 정년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60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독신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만큼 보험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전화 잘 주셨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문의를 하셨죠. 기존 개인 보험은 없고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이 퇴직 후에 사라지는데 개인 보험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점은 독신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간병보험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두아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쵸. 제가 이런 이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 공무원, 뭐, 주변에 제 지인들도 있고, 아니면, 일단 회사에서 그 단체 실손, 뭐, 매년 갱신해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죠. 예, 그렇고, 네. 기본적인 어떤 사망보장이라던가,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장의 어떤 보험 가입의 니즈를 못 느끼고 있다가, 아, 그렇지.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구나. 근데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나이가 사실은 중대질병에 가장 노출이 많은 나이구나. 근데 그 나이에 다시 뭔가를 가입하려면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지금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그게 이제서야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실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선택이 일단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단비에 대한 보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준비하신 게 당연히 좋겠죠. 보험료에 대한 좀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이득도 있을 거고, 또 뭐 암이나 뇌졸중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한 30대, 40대도 이제 확률들이 특히 암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본 게 사망 1억에 암 500,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1000, 이렇게 그 단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실비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 실비는 뭐 이따 칠게요. 이따 치고 사망 1억 좋고, 그다음에 암이 500은 뭐 좀 작죠. 이 부분은 좀 이제 확실히 부족하고, 급성심근경색이 1000만 원인데, 요거 외에도 그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심장 쪽도 뭐 물론 이제 심혈관 질환 쪽도 있지만 그 뇌질환 쪽이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화면상으로만 봤을 때도 부족한 거는 암과 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3대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좀 드리면은,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은 뇌출혈과 경색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보상 범위가 넓은 게 좋은 거예요. 보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뇌출혈만 보상한다는 것은 뇌질환에서 세 가지만 보상한다는 거고,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뇌질환에서 여섯 가지를 보상하는 거예요. 확률이 더 넓죠. 즉 계약자 입장에서 보상받을 일이 더 많겠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 아홉 가지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 혈관 질환이 보상 범위가 가장 넓고, 두 번째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은 근데 20살이 넘게 되면은 뇌 혈관 질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뭐 한 3개 정도,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가입 예, 많지는 않아요. 모든 회사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입 가능 금액도 한 500, 예, 많으면 800 정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20세 이전까지는 한 2000까지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일단은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안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2대 진단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물론 뭐 그 34대 질병 수술비라던가 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특징이 그 치매 입원 일당이 5만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로 입원하셨을 때 그쪽에 좀 이제 간병 이런 쪽을 염두에 두신다니까, 이 치매 입원 일단 5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몇천원? 2천 몇백원? 뭐, 예, 얼마 안 해요. 100세 만기로 하더라도 보험료 얼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장점이고, 2대 진단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그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500만원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 회사는 뇌졸중 수술비 200이거든요.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200이거든요. 이 회사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700이에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700이에요. 당연히 이쪽이 더 좋겠죠. 예, 왜냐면은 보상의 범위도 넓지만 보상의 액수 또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2대 진단을 준비하시기에는 아주 좋다. 근데 암은 별로예요, 또 이 회사가. 그래서 암 진단을 여기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지금 암 진단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개 정도 회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누가 더 낮은가, 둘 다 아주 낮지만,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를 나는 더 신뢰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일단 실비가 지금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실비를 중복가입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단체 실손은 그 중복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단체 실손이 있는 분들은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아, 처음 들었네요. 네, 사보험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중복으로 가입을 하시고 대신 내가 양쪽에 돈을 다 낸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비례보상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네, 비례보상은 100만 원이면 여기서 50, 여기서 50 준다는 거예요. 물론 뭐 통원에 대해서는 저 한도로 초과해서도 저기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실비가 있으니 지금 당장 실비를 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중복보상 굳이 뭐까지 해가면서 제가 알기로 한 개 회사에서는 이 단체 실손 있는 분들은 자기 회사의 실비를 빼고 가입을 했을 때 퇴사하고 나서 실손 특약을 그때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 건강 상태 안 보고. 건강 안 보고? 예,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암이나 뇌출혈 뭐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때는 건강에 대한 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시점에 고지 상태를 보고 추후에 단체 실손이 끝나면 실비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고지예요, 그런 게? 네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하셔도 되고 이건 선택이세요. 선택이고 그다음에 뭐 그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간병인 즉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그 간병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이거의 또 장점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내가 지금 납부했던 보험료만 가지고 사람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네. 또는 보통 대부분 보험이 하루에 얼마 줄게라는 건데 이 회사는 사람을 보내줘요. 이거에 대한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 아까 제가 화면에 뭐 이제 한 두 개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갔거든요. 이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좀 이제 발췌를 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뭐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제 그 퇴직 후에 사라지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단비는 먼저 준비를 좀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실비는 지금 해도 되고 그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나중에 퇴사 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겠고 그 회사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진단비를 넣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뭐 간병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치매 입원 일당도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좀 염두에 두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아요? 흉이 다 불어나네요. 예. 퇴직 후에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보험 역시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께서 최선을 다해서 진단 내려주셨고 의견 주신 거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또 문자 상담 진행해보겠습니다. 242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예, 문자 내역 보여드립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 알고 보니까 갱신형만 6개더라고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유리한 점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지용 전문가님. 지금 전화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의 단점이 아무래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진단금은 크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게 조금 포인트가 맞춰져서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문자로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갱신형이 6개신데 이제 보험료도 부담이 되신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진단금의 금액을 비갱신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험료 훨씬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 부담이 되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앞으로 낼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실 거라는 거죠.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갱신형의 비갱신보다 좋은 점은 내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한 20대, 30대의 가장인데 가족력도 암도 있고 뭐 뇌졸중도 있는데 보험료 다 이걸 뭐 1억을 갖고 싶은데 갱신하기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한 3천 기본 정도만 비갱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7천에서 5천 필요한 금액만큼을 또 내가 사회활동하는 동안만 한 20년 동안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갱신형이 6개라는 게 뭐 증권이 6개신 건지 아니면은 또 실비 6개가 갱신형이라는 건지 그리고 보험료가 현재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지 추후가 부담스러운 건지는 좀 자세히 좀 확인을 해봐
부여되실 것 같으세요. 예. 242 하나님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전문가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문자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볼게요. 462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013-3366-0120번으로 들어와 있는 문자입니다. 아버지께서 간경화 약을 복용 중이신데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또 암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건지 조언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박도하 전문가님. 네, 일단 그 간경화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사망보험도 거의 인수 거절이고요. 암보험은 당연히 인수 거절이에요. 예. 예. 많이 올려봤거든요, 심사를. 제가 혹시나 해서. 예. 계속 인수 거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점에서 가능한 건 그 간편간 건강보험 외에는 좀 없지 않나라고 봐요. 없지 않나라고 보고 그 물론 이제 실버 암보험 같은 계열이 뭐 간편간 건강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좀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고지혈, 당뇨, 고혈압 뭐 그 정도 선까지이지 그 실버 보험 쪽으로도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간경화 올려봤거든요. 다 인수거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경화는 좀 이제 중요하게 봐요. 중요하게 보는 거고 지금 만약에 아버님께서 뭐 5년 이내 암진단 없으시고 뭐 2년 이내 입원수술 없으시고 약 드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고 뭐 3개월 이내 어떤 추가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 만약 없으시다면 간편간 건강보험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간편간 건강보험도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암이나 뭐 이제 뇌출혈 급성심근에 대한 어떤 진단 및 수술비가 웬만큼 거의 다 들어가고요. 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납 이렇게 20년 갱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죠. 좋고 간편가입으로 하게 된다면 이 간경화 부분은 고지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좀 힘들다고 봐야지 힘들다고 보는 거고 사실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면 뭐 회사마다 그 암보험 암 진단에 대한 어떤 범위가 조금씩 다르죠. 생식기암을 일반암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뭐 대장전망내암을 일반암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유사암을 10% 보상하느냐, 뭐 일반암 금액이 20% 보상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지금은 그걸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간편가입 외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공부를 해봤죠. 간편가입 건강보험 쪽으로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결이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희 딸 보험 때문에 문의드렸거든요. 예. 네, 21살 보험 대학생인데. 예. 보험이 두 개 있는데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아, 그래서 네. 연락 주셨어요? 예. 혹시 어떤 보험인지 보험명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대한생명구 변액 CI 통합종신보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한화 명품 암보험이 있거든요. 아, 암보험이랑 종신보험 있으시다고요? 예. 가입한 지는 좀 꽤 되셨어요? 그러니까 CI 보험은 2011년도에 가입했고. 예. 명품 암보험은 이제 제가 유방암이 걸려서. 아, 예. 불안해가지고, 예. 그,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제가 가입을 좀 시켜줬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런 보험들이 보장이 괜찮은 건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화재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만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요즘은 더 화재보험을 한다고 해서 예.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 가입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궁금하신 내용을 들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21살 딸 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 20대 초반의 딸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뇌와 암질환에 대해서 가족력이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질문은 신지용 전문가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우선 제가 증권을 조금 먼저 살펴봤어요. 예. 지금 두 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우선 대한생명 CI 종신보험을 2011년도에 좀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2년도 이제 암 쪽으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하나 명품 암보험이라고 해서 80세까지 20년 납부 비갱신에서 2만 원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제 암에 유방암에 걸리셨던 건가요? 네, 저도 예, 예. 유방암이고 저희 남편도 뇌경색으로 심하진 않았는데 네네. 초반에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좀 딸은 하나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조금 나이 어릴 때 네네. 신경을 써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그 대한생명변액 CIF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CIF보험에 이런 장점은 있어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80% 선제급. 암 같은 경우에 지금 5천만 원 주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4천만 원 일반암 진단금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또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씩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 아버님 그 병력이라든지 따님 나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조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 여기 의료 실비가 들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2011년도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에서 100세까지 보장 내용의 변경 없이 쭉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금 거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암 부분이 걱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없애진 마시고요. 이게 뭐 입원 특약도 있긴 한데 뭐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그냥 특약을 삭제해 버리시고요. 네, 의료 실비에다가 주기약 한 4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신 보험료가 한 5만 원대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시거든요. 아, 의료 실비만 나더라고요? 네, 주기약 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아, 그럼 여기 이 보험에서는 의료 실비, 병원비 쓰는 지출과요, 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3,200 정도가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 그 하나 명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따님이시고 어머니가 그 유방암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반암은 3,500이 들어 있지만 남녀 생식기암에 대해서는 또 1,400만 원으로 일부 보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방이랑 자금도 다 포함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년 난 80세 만기 2만 원대인데 지금 그 따님 나이에는 이거를 뭐 다른 암보험에 준비를 하셔도 100세까지 2만 원대면 준비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워낙 저렴해서 네네. 유지를 할까 했는데 그럼 이걸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보험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 병력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 좀 크게 가져가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손해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암 진단금 3천에다가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한 3천에다가 급성 2천. 이렇게 각각 진단비를 3천 정도씩 보완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 뭐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뭐 골절 화상 같은 거 보완하셔서 한 4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고요. 아직 21살이기 때문에 어린이에요.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어린이보험이요? 네. 예. 그래서 뇌혈관 이제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진단비 가능하시기 때문에 뇌혈관 1000에 뇌졸중 1000, 또 허혈성 1000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면 이것도 2만 원대로 준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일반암, 유방암 포함한 모든 일반암에 대해서 총 6천만 원 정도가 보완이 되시는 거고요. 뇌 쪽도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으로 1천만 원, 뇌졸중으로 4천만 원, 총 5천만 원 진단비가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아, 5천이요? 네. 두 개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심장 부분도 허혈성 1천만 원에 급성 2천에서 3대 진단비가 좀 걱정되신 분들은 5천이죠. 좀 고액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제 심장 부분은 2, 3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7만 원대 정도 보완하시면은 총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보다. 예. 그래서 총 12만 원대에서 아이가 보험료는 조금 늘어났지만 좀 안정적으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진단비분을 100세까지 범위 넓게 해서 보완을 해가는 게 좀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근데 전화를 저한테 다시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께서 방송 끝나고 전화 연결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Q&A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방송이 끝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남기실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상담을 자세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네,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